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자가 증인이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정상적인 청문회를 그토록 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여당이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몽리를 부리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습니다.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그리고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위법, 특권, 반칙의 인생을 살아온 조 후보자, 그 장관이 되겠다는 그 길마저도 편법과 특권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인물의 최후의 몸부림입니다. 그러고도 개혁을 입에 올립니다. 개혁을 외치려면 무릇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버젓이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조 후보자는 감히 그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이런 자락을 깔아준 민주당, 한마디로 국회 능멸 콘서트의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비정상의 정당임을 자처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검증하는 언론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하는 데에 이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오만한 권력을 앞세워서 언론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시간 내내 내가 한 일은 한 일이지만 어쨌든 몰랐다.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불법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하다. 온 국민을 짜증과 분노로 몰아넣는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뻔뻔한 반칙을 일삼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미 좌절과 박탈에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조 후보자는 이제 뻔뻔함이라는 대목까지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을 낱낱이 고발하는 대국민 언론 간담회를 갔습니다. 논문 제1 저자가 될 만큼 열심히 했다. 나는 코링크 PE도 사모펀드 투자처도 몰랐다. 이 뻔뻔한 거짓의 실체를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몇 시간이고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 언론 제1야당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묵시적 청탁, 우리가 최근 대법원 선고 내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들을 실토했습니다. 검찰의 명명백백한 공정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특검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의 대상에는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청문회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도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지명 철회는 물론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정권의 그런 상식과 이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것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그것마저 걷어찬다면 인명 강행을 위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거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더 이상 청문회를 반대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청와대입니다. 아직 우리 법은 열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조급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위해 우리 법이 보장하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청문회 개최,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청 등 청문회 전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대통령은 이 기한을 인정하는 그런 재송부 요청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 비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 제발 그 선을 지켜주십시오.